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갑오징어. 저 갑오징어 올리지 않은 영상이 한두 개쯤 되는데 꽝 찼습니다. 무모한 도전 정신이 좀 참혹한 결과를 나와가지고 물때를 물론 제가 직장인이니까 연차를 내거나 뭐 아니면 제 쉬는 날 그때 출조를 하긴 했는데. 물때 뭐 이런 거 제가 교만에 빠져가지고 언제든 잡을 수 있다 그런 날 갔는데 전체적으로 20마리 이상 그 배에서 장원하신 분이 20마리도 채못 잡으신 날은 저도 뭐 11마리 12마리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문어죠. 문어는 제 생각에는 한 빠른 곳은 5월 6월 이때 오픈이 돼가지고 거의 뭐 이제 무늬 오징어 나오는 시즌이면 거기 그곳의 현지의 선장님들께서 무늬 오징어나 뭐 이런 걸 바꾸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쪽에서 결정된 그 시즌은 한 6월에서 9월 정도? 대략적인 겁니다.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그 정도가 끝이고 제가 그 버스 출조를 가면서 거기서 버스 출조 그 사장님께서 10월부터 문어 출조를 받아요. 선비, 버스비 포함해서 14만 원 정도. 뭐 밥도 주시고 하시는데 14만 원이면 낚시만 목적이면 뭐 엄청나게 저렴한 금액이죠. 그래서 오늘은 문어채비를 좀 만들어 볼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설이 길어가지고. 자, 10호예요. 나일론줄. 전뭐 이것저것 막 쓴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자, 10호인데. 일반적인 채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저희 맞는 커터. 위에는 굳이 전뭐 벌크 형태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많이 삽니다. 많이 사지만은 위에는 굳이 고리만 있으면 원줄에 핀도레 같은 걸 묶으시니까 굳이 위에는 핀도레나 고리 뭐 이런 거할 필요 없이 원줄이 제 10호니까 굵잖아요. 이쪽엔 이게 슬리브가 1.85입니다. 1.85라서 10호면 두번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작지만 나름 머리 굴려서 이런 거두번 통과하는데 굳이 쌍슬리브를 쓸 필요가 있나? 가격도 좀더좀 비싸고.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고 이게 클로즈업해도 보일지 모르겠네. 고리만 살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 견본품이니까 그냥 형태만 어떤지 자 보여드리려고 이 정도 할게요. 위에는 밑에가 먼저 중요합니다. 밑에 내가 얼마를 하고 뭐 위로 얼마 올라와서 가지채비를 하신다면 근데 전 가지채비가 아니고 일반적인 걸 먼저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편의성 위쪽으로 한뭐 2, 30cm 눈대중으로 잡겠습니다. 이 정도면 25cm 정도 되겠는데 이 정도에서 멈춤. 뭐 슬리브를 사용할게요. 자, 해서 슬리브를 찍고 자, 빨리빨리 만들어 볼게요. 뭐 제가 항상 말이 좀 하다 보면 길어져가지고 그렇게 좀 이렇게 제가 나중에 다시 보더라도 좋은 영상이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필요 있는 말과 없는 말씀이 있는데 이 채비 만들 때는 굳이 그 채비의 설명이 아니면 쓸데없는 말씀이 되니까 아무튼 이렇게 슬립으로 찍고 채비 저는 이렇게 씁니다. 과거부터 써왔던 건데 녹색이고 물색이 좋든 뭐 서해처럼 뻘물이든 간에 녹색이 물속에 들어가면 갑오징어는 생맹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녹색 계열이 투명 구슬보단 더안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갑오징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중간에 한 중간짜리 핀도레 저거 10호인지 10호쯤 되겠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채비구슬 자 슬리브 찝어주고 움직이지 않게 그다음에 채비구슬 핀도레 그다음에 또 채비구슬 원리는 간단하죠. 자, 낚시는 장비도 이게 뭐 경제적으로 주머니 유리지갑 주머니 많이 털지만은 이거 진짜 얘들
주머니 터는데 이 채비들이 선수입니다, 선수.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벌크 형태를 좋아합니다. 좀씩 덜어가지고 이런 작은 태클 박스에 넣어서. 자, 윗부분이 완성이 됐네요. 원줄에 연결하는 부분이랑, 자, 이렇게 중간에 멈추는 이 부분. 이것마저 귀찮으시면 그냥 저그 뭐지? 삼각도래인가? 삼각도래라고 있어요. 그 중간에 그냥 이 슬리브만 찍으면 되는 거. 근데 유형은 이게 또잘 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저는 이게 편하니까. 자, 일반적인 채비. 그리고 끝부분도 대략 눈대중으로 하겠습니다. 한 20cm? 20cm는 좀 맞나? 자, 이쯤을 손으로 잡아서 슬리브. 아, 보여드리려고 빨리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전 뭐, 이 없으면 잇몸으로 잘뭐 그런 걸 좋아하는 녀석이라. 자, 이렇게 하고.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 작은 핀도레. 내지는 제가 자주 쓰는 스냅. 어? 스냅 제가 다 쏟아버렸나? 아, 여기 있는데. 일반적인 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핀도레. 한 10호나 8호 정도 되는 거. 하나. 그리고, 자, 슬리브를 함께 쥐고 있을게요. 하나. 둘. 또 하나는 큰 녀석. 두 개를 끼워주고, 또 하나는 큰 핀도레. 이건 6호 정도 될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8호인 줄 알았더니 6호나 6호 이하 사이즈. 핀도레는 사이즈가 커질수록 호수가 내려가요. 1호는 무지막지합니다. 이게 아마 6호나 5호쯤 될 거예요. 제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작은 녀석 두 개, 큰 녀석 두 개. 자, 이유가 있습니다. 되게 간편해요. 뭐, 지금까지 복잡한 것도 없으니까. 자, 슬리브에 다시 한번 통과하시고, 다시 통과를 시켜서, 이 부분은 대략 20cm 정도 깜냥을 잡았으니까, 놓치면 안 되겠죠? 그 자리에 있어야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약간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뭐, 이 정도면 되겠네요. 아, 전 견본품은 만들어드려도 이걸 씁니다, 또. 뭐, 나중에, 집게로 더 집어가지고, 꽉 조여서 하는데, 제가 만들 거니까 더 꼼꼼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아, 제가 쓸 거니까. 잠깐 둘게요. 자, 이렇게 하고, 마무리 선, 정리해 주십니다. 자, 채비만 덩그러니 만들어드리기 뭐 하니까. 자, 이게 채비 정렬이 돼야 되는데, 문어의 기본 채비입니다, 이게. 자, 손으로 잡으니까 잘 표현이 안 되죠. 큰 핀도레. 자, 큰 핀도레에 싱커를, 추를 끼울게요. 하고, 자, 이게 화면이 작아가지고, 쭉 펴줘야 되는데. 이 없으면 잇몸으로. 표현만 되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게 좀 테이프로 표시를 해놨어요. 어떻게 보이는지 하고, 자, 문어의 기본 채비는 이렇게 됩니다. 위에부터 그냥 봐주세요. 기본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밑에 싱커가 있고, 약 20cm, 15cm 하셔도 됩니다. 갑오징어도 같이 노려야 되니까. 얘는 있는 게 나아요. 어차피 내릴 건데. 추는 이렇게 가벼운 걸 쓰시면 경험상 안 되더라고요. 문어터를 가면은 조류의 소통이 원활한 곳, 남해는 거의 조류가 없는데, 섬과 섬 사이에, 아니면 사방이 섬으로 돼 있는 곳. 그런데 중간 지점으로 가니까 물이, 조류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좀 넓은 데 가면 유속도 없어요, 통영은. 그래서 원줄을 굵게 해가지고, 지난번에 그 문어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가는데, 문어터에 가면, 섬과 섬 사이 이런 근대를 가시더라고요. 둘레둘레 둘러보니까 뭐 멀리 섬도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데라서 그런지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게 유속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배를 잡아주시는 것도 아니고 바람에 밀리게 그냥 떠내려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속이 가뜩이나 조금 있는데 배가 바람에 밀리거나 조류에 밀리면 채비는 질질 끌려오는 거예요. 뭐 제가 보기엔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 밑에. 그래서 싱커는 이거보다 무겁게 쓰셔야 돼요. 이게 지금 16호거든요. 딱 잘라 말씀드리면 어림도 없습니다. 16호 가지고. 채비가 묵직해지면 착수도 잘안 되고, 아, 착수라네. 수면 아래 바닥에
잘 닿는 것도 감도도 잘못 느끼시고, 문어는 굉장히 좀 민감한 입질을 보는 녀석이 아니에요. 한 번은 큰 녀석이었습니다. 뭐가 물속에 있는데 자갈밭을 갑자기 그냥 저는 쿡, 쿡뭐 이런 식으로 액션을 쿡쿡 이렇게 하는데 자갈밭을 막 기어가는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뭐지? 하고 툭 쳤는데 통발인 줄 알았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컸어요. 키로 5만큼이었었는데. 그래서 그 기억이 강렬해가지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류의 입질이라든지 그걸 입질이라고 할게요. 아니면 쿡쿡 찍고 슬쩍슬쩍 들어보는데 마치 쭈꾸미의 확장판인 것처럼 묵직하게 안 딸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참질해 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래야지 후킹이 잘 되겠죠? 문어 껍질은 쭈꾸미 갑오징어보다는 더 즐기겠죠?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채비가 이렇게 하고 자 핀돌의 1 증인도 아니고 핀돌의 1이 뭐야? 아무튼 그러고 자 핀돌의 2에다가 그리고 보통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정석. 그리고 갑오징어를 노린 자 저는 지난번에 22명 버스에서 출조 갔는데 버스에서 전체 자원을 했을 때 색깔이 주황이었으니까 한이 남아서 주황이 그때 없었어요. 겨우 갑오징어 두 마리가 통영에서 32마리가 자원이라니 그날 정말 모랑했나 봅니다. 집사람은 이런 거 찍을 때 모랑이라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데 뭐 사실은 사실이지 뭐. 자, 보이시죠? 1, 2 위쪽에 15cm, 20cm 정도 위쪽에 또 갑오징어를 노리기 위한 이거. 이게 기본입니다. 여기다가 하나 정도를 더 추가해 주셔도 돼요. 어디다가 하느냐? 핀돌이 아깝잖아요. 두 개만 고리에다가 두 개만 같이 하시고 맨 밑에 싱크 있는 데에다가 하나 더 해주세요. 그래서 핀돌에 큰걸 했습니다. 아니 그럼 이거 뭐 따로따로 하려고 핀돌에 뭐 이걸 뭐 낭비지. 네, 세 개씩이나 하고 핀돌에 큰 것까지 네개달 필요는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통 밑걸림 좀 걱정들 하시는데 밑걸림 걱정하셔야죠. 채비 손실은 감수하고 하시는 게 문어 낚시입니다. 뭐, 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 있어요. 지난번에 그 스펀지 그 얘기로 했는데 사이즈 좀더 줄이고 제가 다만 그걸로 그때 한 마리밖에 안 잡혔는데 다만 그걸로 몇 마리라도 잡아보고 그 다음에 영상 자작 영상 올려드릴게요. 저 이걸 부랴부랴 지금 부랴부랴 찍고 있는데 찍는 이유가 한 며칠 있다가 통영쯤 가요. 이게 영상이 편집을 해서 며칠 날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그때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자, 기본 채비예요. 기본 채비. 여기다가 수축고무, 수축튜브 뭐 이렇게 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왕눈이 애기가 하나, 둘, 셋, 네 개. 개당 최저가 290원, 300원. 인터넷 검색하셔서 해보시면 채비 하나 날라가면 추까지 한 2,000원? 2,000원 정도 훅 날라가는 겁니다, 그냥. 10개 없으시면 선비에다가 이만큼이 그냥 한 번에 훅 날라가는 거예요. 아까워요. 그래서 최저가, 최저가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한게 있었습니다. 자. 왕눈 얘기를 하나만 다는 방법. 가격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게참 웃기죠? 그러나 전 궁상 맞진 않아요. 왜냐? 많이 잡으니까. 죄송합니다. 건방 떨어서. 그럼 뭐 어떻게 해? 맨날 가면 문어 낚시 얼마 해보지도 않았는데 많이 잡히는 거예요. 자, 해놓고 추는 그대로 둡니다. 추는 그대로 두고 원래 모토가 됐던 건이 녀석이었어요. 뭐 기준이 되는 건이 녀석.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근데 이 녀석이 미늘이 없습니다. 바늘에 미늘이 없고 물에 넣어 보니까 여기에 수면 바저 물바닥이라고 하면 살짝 꼬리가 뜹니다. 가벼워서 밑걸림 없겠죠? 가격도 비싸요. 3,000원대예요. 거의 4,000원 가까이 되는데 얘는 날라가면 왕 이거 하나가 더 비쌉니다. 아 너무 싫어. 그래서 그때 겨울에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지금도 와 있어요. 와 있는데 지금 저거 보여드릴 게 아니고. 아무튼 사후 얘기예요. 굉장히 크죠? 비교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무지막지합니다. 실제로 보셔도. 네, 사후에 이게 별거 없습니다. 홀로그램을 했는데 이걸 개당 그때 재고떨이 용으로 개당 700원에 구매했어요. 그래서 700원에 구매해가지고 이건 띄지 않고 그냥 시트지만 붙여가지고 나중에 따로 올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제 마음대로 했어요. 해서 큰 거를 하나 달아주고 그다음에 제 마음대로 이렇게 큰걸 다루시면 이 정도밖에 안 다뤄도 돼요. 이게 어필을 하더라고요. 두 개가. 자, 물속에 들어가면 뭐 이런 형태로 되겠죠? 그래도 아까웠습니다. 이 왕눈 얘기가 아까웠어요. 얘는 그냥 버린다고 치고. 뭐 비싼 걸왜 버리느냐. 이것 때문에 하나가 줄었으니까. 굳이 그 몇백 원 차이, 그것 때문에 아끼는 것도 그렇지만은, 이게, 이런 왕눈 얘기를 문어용, 갑오징어용 따로 이렇게 갖고 가진 않잖아요. 내가 휴대할 수 있는 개수가 있는데. 그래서 또 이게 하나가 더 달리면, 세 개에 달린 것과 크지만 두개 달린 거는, 떠내려 하는 것도 다릅니다. 말씀드렸죠? 조류가 좀 원활한 지역에 간다고. 조류 속도도 있고, 바람이 불면 참,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아무튼, 질질 끌고 다니니까 채비가 무거울수록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드는 방법을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라면 봉지, 매운 라면. 해서 얘는 24호, 24호 세이코 바늘입니다. 고리 세이코 바늘. 이렇게 제 손을 거쳐서 만들었어요. 붙이고, 라면 봉지 있는 데는 안 붙이고, 반짝이를 해서, 이럴 때는 하나만 달아줍니다. 가뜩이나 큰 애기인데 하나 더 다르면 이 하나로 충분히 어필하더라고요. 이 정도. 자, 밑걸림. 밑걸림은 비싼 애기 써서 꼬리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들리지 않는 이상 밑걸림으로 채비 손실은 있다. 감수하셔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채비예요. 자, 그러면 달봉이 네가 넌 일반적인 채비라고 하는데 달봉이 네가 쓰는 채비는 뭔데? 전 여기다 가지 채비만 하죠. 영상 길어지면 혼나는데 집사람한테 말 너무 많다고. 그래도 조금 길더라도 해볼게요. 제가 쓰는 채비. 어차피 화면에 이것도 보여드렸으니까. 자, 채비집입니다. 다 있어. 거기 있습니다. 열어보시면 다 있어요. 이런 뭐 지퍼백 작은 거 이런 것도 팔아요. 자, 달봉이가 앞부분부터 밑에 단차가 20cm니까. 자, 이건 좀, 이쪽이 버리고, 위쪽이고, 여기에 추. 이건 문어채비가 아니고 갑오징어 채비인데, 밑에서 단차 20cm짜리입니다. 20cm짜리고, 위에를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이 자식이 잘못 잡고 있네요, 집게가. 이렇게 하면 표현이 다 들려나? 자, 보이시겠죠? 자, 왜 달봉이 채비는 갑오징어 채비, 너 엄마 왜 문어 채비 일반적인 거 금방 가르쳐 줬으면서 왜니거 하느냐? 자, 해볼게요. 제가 즐겨 쓰는 채비는 밑에 싱커에 같이 직결을 하고, 왜냐? 아낄 수 있잖아요. 큰 거를 연결하면. 직결하고, 주로 큰거 하나를 씁니다. 자, 큰거 하나를 쓰겠죠. 문어가 걸렸습니다. 가정을 해볼게요. 문어가 걸렸어요. 이거 하나로 부족하겠죠. 뭐 바늘 훅큰거 입고 하더라도 문어가 도망갈, 걔도 두 종류니까 연체 동물이고 탈출의 규제들 아니겠습니까? 자, 걸렸습니다. 걸렸는데 저는 통영에 갈때 단차를 조금 줄입니다. 뭐 바닥에 깔려 있어서 아니에요. 그냥 조금 더 노리는 거죠. 하고 이 길이만큼 가지채비의 길이를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를 달고 이게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문어가 이런 데 하나에 걸렸기
걸렸거나 작은 거에 하나 걸렸거나 잡아보시면 아세요. 살짝 걸려서 오는 녀석이 있는데 위에서 묵직하니까 제가 챔질을 하겠죠? 유영을 하는 녀석이 내려옵니다. 자, 비슷하죠? 같이 걸어주죠. 하나를 달아도 두 개가 같이 문어를 걸은. 그러면서 위에 가지채비는 갑오징어도 노릴 수 있는. 자, 간단하지만 이게 달봉이 채비예요. 그리고 이왕 채비를 말씀드리니까 이런 애기 튜닝들은 따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게요. 구독자님께서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하니까 구독자님이 궁금해 하시는 거. 자, 일단 1. 저는 갑오징어 채비에 앞에 추를 가끔 달아요. 왕눈 얘기는 이렇게 쓴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뒤에 부력을 안 했어요. 부력을 안 하고, 전한 거를 거의 쓰는데 부력을 안 했어요. 아무튼 그러고 이코 유석이 없지만 약간 있거든요. 서해권보다 훨씬 약하지만 이 코에 해당하는 여기에 1호입니다. 1호 고리봉돌이에요. 고리추. 1호 고리추인데 얘를 반을 잘랐어요. 이건 굳이 안 보여드려도 될것 같아요. 말씀만 드려도 될것 같아요. 이걸 살살살살 니퍼, 뺀지 이런 걸로 끝에를 잡고 쿡 누르시고 좀 돌려서 쿡 누르시고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얇아져요. 얘는 원래는 바다에서 법적으로 금지됐죠. 납추를 쓰는 게. 근데 이런 거는 계속 납으로 나오더라고요. 부피에 때문에 그런 건지 가격이 많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건지. 아무튼 이런 걸 여기다 끼워줘요. 그게 첫 번째고. 자, 궁금해 하시는 거. 지금은 전 있는 거를 쓰냐고 하는데, 빙글빙글 구슬이에요, 이름이. 이제 투명한 걸 재구매를 했습니다. 투명한 걸로. 근데 이게 길이 조절이 굉장히 쉬워요. 채비에 기둥줄에 들어가는 구멍이 따로 있고, 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갑오징어 채비에서. 따로 있고, 클로즈업해도 안 보이실 거예요. 구멍이 이렇게 따로 있고, 가지가 지나가는 구멍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구멍이 수직으로 뚫려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너무 처음엔 조금 길게 만듭니다. 현장에서 내가 감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줄입니다. 묶어서. 이 구멍이 7호까지 통과되는 그 호수예요. 가지가 이만큼 있다고 하면 당겨서 그냥 한번 묶으면 매듭이 생기니까 못 빠져나가서 멈춥니다. 파도가 세거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에요. 잘못 느끼겠어요. 그러면 확 줄여버립니다. 한 10cm, 5cm까지도 확 줄여버려요. 그래도 완전히 끝까지는 안 해요.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기둥줄에 직결하는 게 낫지. 제가 노리는 건 갑오징어 채비에서 채비의 유형이니까. 그래서 10cm나 5cm짜리까지 줄이긴 하는데 완전히 줄이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하는 그건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또 하나 다셔야죠, 이렇게. 불안하시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와, 너무 지저분해서 정리도 못하겠네요. 자, 마무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찔렸어, 또. 마무리는 정답은 없어요. 달봉이 이 녀석은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저렇게 해보니까, 내가 몰랐던 방법이네. 수렴하시면 됩니다. 다른 분께서 영상 올려주셨는데, 그걸로 많이 잡으셨어요. 수렴하시면 되죠. 경험을 쌓으시는데, 영상으로 보시고 머릿속에 그리시는 그림이 있다면 그 중에 제가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똑같이 하실 필요도 없고 애기를 제가 튜닝 영상을 만들어 드릴 건데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개선해서 하시면 되죠. 야, 굳이 왜 저렇게 하느냐.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사람 배고프고 게을러서 발전한다고 이 문명이 발전한다고 하잖아요. 해보고 아니고 저 녀석이 해본 건, 내 생각은 달라. 그게 바로 정답이에요. 자, 마무리는 그렇게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무리 그렇게 지을게요. 일반적인 것과 달봉이의 채비. 자, 조잡한 설명, 긴 설명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튜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